불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불보입니다. 유튜브 시작 3년 만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행사가 자주 있는 다른 시장과 다르게 물생활 시장은 1년에 딱 한 번 관상어 박람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생활의 다채로운 발전을 위해 물생활 바자회와 구피 품평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수익금은 전액 기부고요.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고요. 이미 많은 준비와 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쓰이지 않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물생활용품, 버리긴 아깝고 그렇다고 어디 줄 곳도 없는 물생활용품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용품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바자회장으로 기부해 주시면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판매금액 5,000원이 넘는 용품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물보가 만든 열대어 필수 어플 물가안정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물가안정 3000포인트와 물가안정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는 기부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제가 대전, 이천, 수원, 서울 등지를 돌며 구독자분들이 안 쓰시는 물건들을 수거하는 장면인데요. 물가안정 바자회를 위해 쓸물과 SR쿠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 유튜브 영상은 편집도 못했네요. 심지어 비까지 났어요. 피곤해서 입술도 터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해주신 업체의 경우 해당 행사 후원업체로 등록하여 행사 기간에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용품 접수 문의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구피 품평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구피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자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의 구피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품평회를 진행해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국제심사위원분들까지 모셨고요. 이쁘고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평범한 구피를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출품해주세요. 사실 출품자가 너무 적어서 출품만 해도 수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출품 방법은 고정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이번 행사에는 더욱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다카 종이뜰채 행사, 생물 랜덤박스, 그다음 뽑기 행사, 그리고 입장객 전원 상품 증정 등등 오셔서 충분히 즐겁게 즐기시다가 갈 행사들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적게 오시더라도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부 부탁드립니다. SR쿠아와 슬기로운 물생활TV가 준비한 물가안정 바자회 그리고 구피 분평회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물고기와 용품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3월 22일에서 23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물가안정 어플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오셔야 다양한 추첨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반드시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물가안정을 통해 사전 예약 진행해주세요. 물보. 추가적으로 50개 수족관이 입점한 물보가 만든 열대어 소독물 분양 어플 물가안정과 함께 하실 수족관 사장님을 모집 중이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간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바자회 준비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새벽까지 열심히 바자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의미의 기부가 되는 구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졸려가지고 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너무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보! 어떻게 하냐 이거? 본드 붙여왔었지 뭐. 이 행사는 SNR 타이오, 오쿠아, 아쿠아리오, 멜라쿠아, 메디피시, 루아쿠아, 필그린, 제이디아쿠아, 루나쿠아, PC갤러리 천안점, 아쿠아 PMO, 난주협회, 스테이 수경물방, VK코리아, 전주 VIP아쿠아, 레인보우 수족관, 옥빛 수족관, 제천맛집 유원비어, S아쿠아, 물가안정, 진주 리듬컴퍼니 댄스 아카데미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드디어 당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동상이에요. 동상. 와, 동상 받은 개체. 동상 받은 개체입니다. 와우. 다음은 은상 보여드릴게요. 와, 은상 받은 개체요. 장난 아니다. 빵봐, 빵. 빵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예쁘다. 금상 받은 개체요, 금상. 금상 받은 개체. 이 녀석이에요. 와. 마지막 대상입니다. 와, 이 녀석 내가 받을 것 같다고 했죠? 받았습니다. 얼굴을 절대 안 보여주는데? 얼굴만 보여도 대상의 품격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예쁘다. 와.
볶음 되는 거 봐. 코스염도 있어. 자, 비단잉어 수상개체를 한번 봐볼게요. 비단잉어 과연 수상개체 어떨지. 동상. 오, 이런 일 떠나기 직전인가 봐요. 떠나기 전에 동상 받아가지고 비닐에 넣어놨는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상개체요. 다음 금상개체입니다. 금상개체. 약간 비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누구를 더 못 봤냐지? 은상입니다. 은상개체 보여드릴게요. 오, 나는 은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은상이 더 크고 색깔도 더 진한 것 같고 이 녀석이 은상개체. 박람회장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에요. 일단 지금 애들이 다 떠날 준비를 하나 봐요. 제가 타이밍 좀 잘 왔네요. 자, 오늘 한성어 박람회 둘째 날,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스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또 특별히 처제랑 같이 해가지고 좀 관상어 박람회 살짝 한번 둘러볼게요. 아, 우리 구독자분이 또 이렇게 저희 와보 브랜드로 해가지고 떡 케이크를 또 해오셨어요. 아, 감사하네요 진짜. 얼른 먹어야지. 네, 저희 처제랑 왔는데요. 처제랑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오늘 보고 싶은 거 한번 보자. 그래. 어반네이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네이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는 아쿠아 펜랜드에 위치한 어반네이처라는 업체고요. 소형 어종들부터 대형 어종까지 다양하게 전문성 있는 물고기들을 관리하고 또 판매하고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 같은 걸 펼치셨는데 요거는 혹시 네. 뭔가요? 아, 이 수건은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박람회 기간 동안 드리는 사은품인데요. 유튜브를 보고 오신 고객님들께는 다 무료로 증정해드립니다. 아, 그럼 저희 슬기로운물생활TV 보고 오신 분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구매만 하면? 보고 오시면 소액을 구매하시더라도 전원 드리는 걸로. 오, 그러면은 뭐 만 원만 구매해도 줘요? 네, 맞습니다. 오, 진짜요? 네. 오, 이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꼭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아, 어떤 분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 주민호 팀장입니다. 주민호 팀장님을 찾으면 됩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첫째 날 박람회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생물실을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 전체적인 모습 보면 이제 수초랑 거북이 이런 것들,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도 또 소형어들도 있고, 이쪽은 금붕어 라인, 이제 난주나 뭐 진주린 뭐 이런 것들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소형어들 그냥 편하게 보면서 구경도 하고 가볍게 이제 쇼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게 동물원인가? 여기 뭐예요? 여기 갤러리 형태로 저희가 대형어들을 준비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아, 앞에 보이신 저 탱크 같은 경우는 예. 알텀. 우리가 이게 다 알텀이에요?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알텀들도 저희가 국내에서 2년 이상 키운 개체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결코 작지만은 않아요. 이게 어항이 커서 그렇지 이거 실제 일반 어항에 있으면 굉장히 큰 녀석들이에요. 아마 국내에 이렇게 많은 알텀이 이렇게 큰 어항에 들어가 있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촬영을 3년 했잖아요. 네네. 처음 봤어요 이런 그림을. 와, 오, 네, 장난 아니에요. 알텀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사람들이 사실 꿈의 어항인데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크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데. 와, 이거 진짜 꿈의 어항이다 이거. 와, 이런 건 진짜 썸네일로도 쓰고 싶은 느낌. 와. 네, 이름이 어장관리. 어장관리인데 이쪽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금붕어들. 브리스톨 주문금인데 국내 브리딩 개체들. 오, 엄청 바글바글하네. 약간 그러니까. 지금 세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분진이 좀 있는데. 근데 리액션이 거의 자동이네 거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알겠어. 오, 여기는 이거 진짜 이쁘다. 행사 특가. 정사가 3만원인데 8천원. 오, 이쁘네. 여기 이게 많아야 진짜 이쁘다. 확실히. 브리더 이름도 있어, 아랑. 아랑. 어장관리 당해봤어? 아니, 내가 했어. 누구한테? 그런 게 있어. 뜰채권 증정? 이건 뭐지? 뜰채. 뜰채 있지. 아, 직접 떠가라 얘기네. 얘 완전 귀엽다. 보거 같아. 진주린. 진주린? 얘네 커지면 이렇게 골프공처럼 이렇게. 아, 진짜? 그럼 아직 애기지. 커지면은 진짜 커져. 한 이만해져. 와, 진짜. 여기는 유금인데 롱핀. 와. 원래 유금이 핀이 롱이 아니거든? 얘는 핀이 길어, 뒤에가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붕어들 이렇게 보면서 상면관상도 많이 하잖아. 오, 나는 항상 측면만 봤는데. 아, 그래? 여기 원래 일본에서는 이런 프라베 같은 데 많이 키워. 이렇게 위에서 봐도 귀엽지? 네, 위에서 봐도 귀여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진짜 이쁜 거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어. 오. 여기 보면 일본 난주고 진짜 이쁘지? 진짜 이쁘다. 이런 매력이 있어, 일본 난주가. 이게 진짜. 우와, 환타 같아, 환타. 환타? 색이 환타. 아, 환타? 색이 환타. 이런 느낌. 이 사장님의 노고가 느껴지지. 이쪽에 뭐 하나 봐요, 지금. 이쪽은 지금 고등학생분들, 수산해양고등학교랑 뭐 완도, 충남 뭐 이런 데 수산해양고 학생들이 여기다 이제 레이아웃 같은 거, 하드스케이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여기다 이제 세팅을 학생들이 직접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리틀 폰드인데요. 제가 모래 폭포가 너무 이뻐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리틀 폰드의 이제 모래 폭포인데요. 이거 지금 판매가 완료됐어요.
이렇게 신기해. 이게 진짜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들어가고 쏟아지고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신기하다. 이게 더 이뻐. 눈 같기도 하다. 어. 와, 요거 가격 알려드릴까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강남에 오면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오, 대박인 게 이렇게 딱 한 마리. 이렇게 작은 거에서도 모래폭포 같아. 베타도 한 마리 있고. 아, 베타 있네. 어, 여기 한 마리 있어, 베타. 요거 가격 25만원 좋다. 진짜 작은 연못. 여기는 열대어 양식어가 판매장이래. 부피 코리드라스, 엔젤 뭐 이런 것들. 아, 요런 그림은 매번 와,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진짜 그때. 보면은 알비노 메탈릭 플레드 구피, 노멀 플레드 구피, 블루그라스 구피, HB 블루 구피, 레드 턱시도 구피, 안시다. 안시 쇼핀이네요. 이쪽에 골든 몰리들도 있고요. 골든 몰리 처음 봤나? 처음 봤어? 응. 이쪽은 플래티, 미키마우스 플래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귀엽다. 왁 플래티. 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이게 양식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어, 용궁래님 아니세요? 네, 낚시 못 가서 알바하고 있는 용궁래비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쿠아쿠아에서 이번에 또 약품 신제품 지금 생산 계획 잡혀가지고 홍보하려고 약품. 나왔어요. 물고기 약품이겠죠? 아, 그쵸. 어, 어떤 약품인가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시면은 저희 작년에 출시했던 이거 포션 시리즈. 네, 저희 집에서 가져왔죠. 주셔가지고. 이거를 비롯해서 좀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 느껴서 매니아분들이 쓰기 편한 양으로 쭈루루루루룩 이런 봉투를 사시면 쓰는 양보다 항상 남는 양이 많아서 나중에 다 버리, 굳어요. 네, 굳고 버리고 못 쓰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100g 단위 소포장으로. 감자 성분 들어간 제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살균제. 저희가 그 유산균 먹잖아요. 그거랑 비슷 같은 거예요. 웬만한 라인업은 지금 다 거의 다 갖춰진 상태예요. 네. 아, 사료도 해요? 사료? 네, 이제 사실 러브라바 총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이제 1호 사이즈부터. 네. 수입이 안 되다가 요번에 들어왔거든요. 미립자 1호부터 쭉 찾으실 수 있고 행사로 4봉에 10,000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제 봤던 용들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 당선. 당선됐네. 지금 결과가 나왔나 보네. 요게 지금 아로하나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은상을 했대요. 오. 은상한 친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유가 있네. 유유자자. 그거 알아? 아로하나는 밑에 가오리랑 세트야 거의. 밑에는 가오리, 위에는 아로하나. 약간 아, 무조건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야? 아, 무조건 아닌데 이런 조합으로 많이 키워. 아~ 같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키울 수 있어가지고. 이뻐 이뻐. 어? 저기 당선 된 거 또 있어. 어? 금상! 금상! 야, 금상! 가오리 없이도 같이 혼자. 아, 그러네. 솔로로. 솔로로 1등 했어. 사실 아까가 전 거랑 차이를 모르겠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봐. 이게 뭔가 있나 봐. 체형이랑 색깔. 아, 이 금상의 이런 위험. 한번 동상! 동상 찾았습니다. 동상! 뒤집지 마. 아직 작아서 동상이네. 곧이면 금상이네. 아, 그래? 아직 작아. 다른 거에 비해 좀 작아. 그래서 동상인 거야. 유망주야? 유망주. 파이팅. 내년에는 이제 금상으로 보자. 자, 그린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의 물생활의 시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린피시. 일단은 입점업체답게 굉장히 넓어요. 그린피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아요. 입점업체 넓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린피시 약간 특이해요. 그렇다면 약간 이러고 안 보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눈을 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고르는 거 아니야? 눈을 감고 골라야 진정한 랜덤 아니야? 아, 그 정도 랜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다. 이거 4,000원이야. 4,000원? 응. 강남의 특가네. 요즘에 듀오 프로그램이 수족관에 많이 안 보이는데 듀오 프로그램도 있네. 이거 괜찮은데? 괜찮아? 키울래? 괜찮네. 아,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좋은 사람한테 가야지. 아, 넌 나쁜 사람? 난 나쁜 사람. 얘가 더 귀엽다. 누구? 여기? 선셋 얘는 꾸라미?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있고 위에. 좋습니다. 여기는 선셋 꾸라미들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처제랑 1부 봤고요. 이제 장사 잠깐 하다가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야죠, 이제.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 만났는데요. 저희 네, 컨셉이 확실하시네요. 예. 저희 매니저님 달강님. 안녕하세요. 달인 강님 만났어요. 일단 이제 금붕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쪽 금붕어 한번 볼 수 있나요? 근데 금붕어 좋아하세요? 금붕어요? 좋아하죠. 예. 키우세요? 네. 뭐 키우세요? 금붕어요. 아, 예. 여기는 로즈테일 쪽 보죠. 로즈테일 쪽. 근데 이거 맞는 거야? 아, 맞는 겁니다. 예.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아, 로즈테일. 예. 아직 새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여기 그림 장난 아니다. 아니, 완전 이거는 너무 예쁘다. 어떻게 했을까? 제 로봇이세요? 어? 로봇이신가요? 뭘 로봇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아, 이거 가짜 같다 약간 느낌이. 형광빛 나는 그런 물고기 같은 느낌?
저기 저 뒤에 있는 물고기, 예. 저 뒤돌아서 있는 저 물고기. 아, 똥구멍 보이는 친구. 네네네. 예. 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똥구멍밖에 안 보이는데 예쁘다고요? 그 뒤가 예쁘다는 말인가요? 아니 지금 예. 이거 예쁘잖아요. 예. 뭔 그러네요. 말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예.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지. 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있고. 아,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빵이. 빵이라고요? 네, 빵, 빵. 아, 빵이. 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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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예, 빵이 장난 아니네요. 어.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밑에. 얘네들이 진짜 예쁜데. 밑에도 있습니까? 네, 약간 예. 요런 크. 이거 죄송합니다. 예. 요런 크기가 얘 제일 예쁜. 아, 집에 요런 크기 키우세요? 어, 근데 어, 네. 근데 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저런 이런 요런 느낌. 느낌. 아, 저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네요. 맞아. 아, 맞아요. 예. 와, 이런 그림 너무 이쁘다. 이런 그림. 박람회 때 볼 수 있는. 어, 확실히 이런 예. 파란 색깔 예. 위에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예쁘다. 얘네들 예쁘다. 한번 떠가시죠.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떠서 보여주시나 보다. 이렇게. 어? 여기 떠가지고 보여주는 아, 맞아,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한국구피 왔는데요. 여기 저희 촬영도 했었지만 고정구피들이 정말 바글바글한 그런 곳입니다. 혹시 구피 아직도 키우세요? 네, 저 구피 아직도 키우고 있어요. 아, 뭐 키우세요? 저 타이거 옐로우랑 히아신스 구피 키우고 있고 라리마 구피도 키우고 있고. 어, 많이 키우, 저보다 훨씬 많이 키우시네요. 엑스칼리버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구피 필요하신 분들, 고정구피 키우실 분들은 이쪽 와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엄청 많죠. 지금 거의 수백 마리 구피들 한국 구피에서 볼 수 있고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니까 약간 고급 구피를 좀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람회 오셔가지고 한국 구피 부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보다는 다채로워요.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토요일이라서 오늘 장난 아닌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푸드트럭도 훨씬 많아졌어요. 오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먹거리 걱정은 또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여기 에스나 평택점. 이게 스코인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있는 종이뜰채 가지고요. 종이뜰채요? 네. 저희가 5,000원만 지불할 수 있는 종이뜰채 가지고 5마리까지 낚을 수 있는. 오케이. 저는 50마리 갑니다. 50마리. 아, 네. 아, 한 방에 10마리씩 뜨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10마리씩. 아, 좋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10마리. 자, 갑니다. 이게 뭐 시간 제한 있어요? 시간 제한 없고요. 저희 네. 종이뜰채가 찢어질 때까지. 아, 이거 평생 안 찢어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좋아. 뭐야? 아, 저 또 우리 물보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 죄송한데 물생활의 그 대표주자인데 이거 스쿠이 설마. 아, 죄송한데 조용해 주실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얘들 교육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 이거 날쌘 애들만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저희 날쌘 애들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수영장에서 한 번 좀 한타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뭐야 이거, 뭐 여기 도대체 락스바라 놨어요? 얘들 다 도망가는데요? 어떻게 그.. 자, 들어오세요. 네. 어린이 이지 버전으로 해드려야 되나요? 제 까오가 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네, 창갑이. 자, 편집자님 이거 잡는 것처럼 편집해주세요. 잡히는 것처럼 편집. 아, 잠시만, 이거 말이 돼 이게? 이걸 또 돈으로. 아, 우리 여기 있는 친구는 6마리 잡아갔거든요. 예? 아니 잠깐만. 6마리나? 야! 이렇게. 야! 야! 와! 아, 물건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 One more? One cup? No more. No more. 저 장사해야 됩니다, 이제.